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고를 해드렸죠. 인터넷 게임주 이야기인데요. 유젠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오늘 주제는요. 보시죠. 침체된 게임주. 아, 이 하락 랠리가 좀 일단락 될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게임주에 앞서서 네카워부터 체크하면서 차례차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네카우 어떤 게 관전 포인트일까요? 네이버는 현재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실적 컨센서스에 좀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카카오는 컨센서스 대비 좀 하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의 관건은 커머스와 광고가 얼마만큼 잘 나오냐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커머스보다는 광고 쪽에 힘을 많이 실었거든요. 네. 1분기 때. 그러다 보니까 광고 경기가 둔화되는 게 좀 더 드러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AI 관련된 투자 비용도 카카오한테는 좀 1분기 때 미리 언급했던 것처럼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라면 네이버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카카오는 다소 부진이. 근데 주가는 같이 가요. 잘 가면 정말 좋을 텐데 더디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 반등에 있어서 어떤 내재적인 모멘텀보다는 외부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 영향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매크로 변수와 같은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네이버 카카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쯤 그런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주가 반등하려면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반등에 있어서 회사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광고 쪽에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개편을 통해서 트래픽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는 커머스 쪽에서 좀 더 테이크레이스를 높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뭐 도움은 되겠으나 결국에는 두 광고와 커머스 모두 다 중요한 거는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경기 둔화가 얼마만큼 풀리느냐 그리고 매크로 변수들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느냐가 반등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하락을 좀 우려하기에도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다음 달 말에 하이퍼클로바 X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리포트들도 확인을 좀 했었는데 다만 이 챗 GPT 사용자가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네이버한테도 좀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권가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챗 GPT의 이 이용자들의 효용성이 이미 입증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챗 GPT 이용자 수가 감소한 거는 미국 대학생들의 방학 시즌,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방학 시즌이 겹치면서 이용자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일단 GPT 자체에 대한 효용성 자체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하반기 때 관련된 서비스를 낼 때 결국에는 이게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느냐가 좀 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내기만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유저 트래픽을 모으거나 아니면 수익화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 같긴 한데 걱정되는 거는 잘 해낼 수 있을까인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구글의 바드도 처음에 냈을 때 그쵸. 오류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경우가 있어요. 빠르게 내놓긴 했는데 네. 그 오류가 좀 발목을 잡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시작 단계다 보니까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 서비스를 처음부터 내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완벽한 거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좀 사용자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이어서는 게임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게임주 역시 실적부터 체크할 텐데요.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요. 다만 그 안에서도 좀 미소를 지을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물론 다 안 좋긴 한데 몇몇 기업들이 주가가 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적만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부진한 건 맞아요.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로 보고 있고 이렇게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크게 찾아보긴 힘든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실적도 실적인데 좀 신작 모멘텀이 괜찮은 회사들이 하반기 때 주가의 반등 여지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는 크게 좀 주목한다기보다는 2분기 실적 이후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신작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작 모멘텀 확실한 기업 혹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이 있을 것 같고 또 내년도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정도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 게임주 하면은 판호 모멘텀이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중국발 기대감이 연초부터 있었는데 생각보다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판호 발급된 게 2017년 이후에 거의 5년, 6년 만인데 2017년 이전 중국 게임 시장이랑 현재 중국 게임 시장이 크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 게임 레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17년 이전에는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의 게임에 판호 발급 받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흥행성은 보장이 됐는데 이제 중국 내 게임 레벨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경쟁에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호 발급됐다고 해서 다 같이 주가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게임은 중국에서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몇몇 기업의 게임들만 이제 좀 많이 빛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중국에서 문을 여는 신호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12월, 3월에 연달아서 판호 발급이 됐는데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작년 상반기 때 보면 중국 자체적으로 내자 판호, 외자 판호 할 것 없이 다 잠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게임 규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GDP 성장률이 많이 꺾이니까 IT 기업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제약을 많이 풀어주면서 우리나라까지 열렸는데 사실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중 관계 경색이 좀 많이 우려가 됐었어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게 판호 발급 받은 것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실제로 있었는데 이번에 블루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4달의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도 추가적인 판호 발급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성장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좀 시선이 살짝 달라진 것뿐이지 어쨌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네, 네.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또 큰 시장이기도 하고 흥행을 했을 때 순위권 안에 들었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기여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흥행을 한다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콘솔 게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콘솔 게임도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올해 콘솔 게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배경 뭔지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콘솔 게임이 잘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전체 게임 시장에서 콘솔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콘솔 게임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소수이기도 하고 이제 메인스트림이 모바일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게임 시장이 모바일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바일 게임이 장기화된 만큼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도 대형 게임사들도 모바일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데 시장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안을 찾다가 이제 콘솔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고 콘솔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국내 유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저들, 북미나 네. 유럽 쪽까지 같이 타겟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국내에서도 흥행이 될 것인지가 아니라 콘솔 같은 경우에는 북미 유럽권에서도 흥행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콘솔 게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는 어디예요? 저희는 어디를 공략해야 되나 싶어서. 대륙별로 보면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이나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매출 아니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거의 50%를 상회하거든요. 네. 근데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콘솔 게임 시장이 35%, 36%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뭐 미국, 뭐 유럽 할 거 없이 콘솔 쪽이 제일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일본도 해외... 콘솔도 굉장히 높고요. 그럼 글로벌 시장을 잡는 게 정말 콘솔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로 진출해서 콘솔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꽤 긴 시간 동안 모바일에 많이 집중돼 네.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콘솔에 진출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사가 얼마만큼 영향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이번에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대작은요? 피해 거짓이죠. 그러니까 역시? 지금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왜냐하면 지난해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에서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해 거짓이요? 예, 그러니까 3관왕을 받았다라는 거는 국내 유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9월 19일에 출시가 예정인데 9월 19일부터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보일지가 좀 관건입니다. 어쨌든 3관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게임사별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주가 좀 추락하죠. 25일 출시하는 RS를 통해서 반등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에버소울을 냈고 2분기 때 아케이지워 그리고 3분기 때 RS를 출시하면서 신난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1분기 이제 에버소울이 순위권 밖으로 매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아케이지워 같은 경우에도 기대만큼의 매출 순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호한 실적이긴 한데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았다 보니까 좀 순위가 하락되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악영향을 받는 것 같고 현재 지금 RS에 대한 기대감이 RS가 출시됨으로써
7월 25일에 출시가 되는데 출시가 됨으로써 하반기 때 분명히 실적 기여는 있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분기 때 나왔던 신작들이 기대감에 많이 못 미치면 3분기 RS도 기대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실망감 아니면 뭐 우려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RS가 흥행을 했을 때 주가를 말아올릴 수 있는 요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어쨌든 쓴맛을 좀 봤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는 거지 이게 잘 되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네. 요소다. 네네. 쓴맛까지는 아니고 덜 단맛. 덜 단맛. 알겠습니다. 정정해서 네. 상반기에 덜 네. 단맛을 봐서 네. 좀 우려감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희 네오이즈 보겠습니다. 계속 피해거짓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피해거짓 얼마나 기대감이 높으면 이거 성공하면 뭐 시총이 10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욱해요. 정말 기대해도 될까요? 10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느 정도 흥행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피해 거짓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도 그렇고 저도 추정치가 판매량을 한 200만 장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0만 장을 보고 있고 300만 장 이상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생각보다 더 잘 나왔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량이 잘 나오면 물론 단기의 실적에 기여하는 바도 크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네오이즈라는 회사가 RPG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드게임 회사라고 해가지고 네.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았는데 RPG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네오이즈가 게임을 냈을 때도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회사구나라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첫 번째 밸류에이션에서의 상승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 만약에 피해 거짓이 흥행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있을 때도 피해 거짓과 같은 IP 이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두 가지 관점들 때문에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좀 더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펄어비스는 어때요? 9년 만에 대작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내년 출시인데 주가는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지난해 펄어비스가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붉은 사막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붉은 사막 신작이 계속 연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는 연기를 어느 정도까지 밀었냐면 2024년 상반기까지 밀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펄어비스 주가가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기조가 바뀐 이유는 뭐냐면 게임주들이 다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작 모멘텀이 좀 더 확실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가까이 있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더 확실하면서도 있는 걸 원한다 보니까 펄어비스가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출시가 있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스멀스멀 뭐 마케팅이라든지 내용 자체도 올라올 거고 그러면 좀 더 선제적으로 사놔야겠다. 왜냐하면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기업 더 볼까요? 네. NC소프트요. 좀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이죠. 올해만 하더라도 많이 조정을 받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음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급락하게 된 계기가 이제 하반기 때 TL이라고 하는 콘솔 게임이 네. 마찬가지로 NC소프트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TL의 출시를 앞두고 아무래도 CBT를 진행을 했었어요. 유저들 대상으로 CBT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유저들 평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급락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CBT, TL에 대한 실망감도 묻어져 있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거든요. 그러니까 NC소프트를 지탱하고 있는 모바일 리니지,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가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아키에이지 워 그리고 나이트크로우 등 이제 경쟁작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리니지 매출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TLCBT는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같이 겹친 게 지금 NC소프트의 실적에 지금 하향된 이유인 거고 만약에 단기의 실적, 그러니까 주가를 좀 말아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 리니지 매출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와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TL의 이제 CBT 이후에 유저 피드백을 받아서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두 번째 관건이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 하반기 주목할 이벤트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최선호주까지 정리해 주실까요? 게임주 하반기에 보실 때는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 4월 달에 굉장히 많은 신작들이 나오면서 게임 순위의 변동이 좀 컸는데 좀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그게 누가 내려가고 누가 올라오는지가 좀 보이는 회사가 좀 더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콘솔 진출을 이제 게임사가 이제 하나 둘씩 할 텐데 콘솔 시장에서 국내 게임들이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를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최선호주는
최선호주는 제가 네오위즈 말씀드리고 싶고 차선호주는 펄어비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호주는 네오위즈, 차선호주는 펄어비스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저희 다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하단으로도 자막이 나갔는데 기다렸던 에코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장중에 있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그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고요. 에코프로 현재 3%가량 조정받으면서 94만 7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도 현재 3.9% 조정받으면서 28만 3천 원 선 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장 전략도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켓인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